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3월 12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토요가 끝났고 오늘 이제 일요 경마 마무리 들어갑니다. 어제 금요 경마에서 배당은 잡았는데 좀 아쉬움이 남았었죠. 자, 오늘 토요일 경마, 그야말로 아주 거의 싹쓸이 분위기로 갔습니다. 뭐 배당이면 배당, 적중이면 적중, 환수면 환수. 오늘 뭐 8개 경주 적중인데 거의가 주력 한방 적중이 많아가지고 환수도 잘 나왔습니다. 먼저 과천 1경주 오늘 첫 승부가 아니라 첫 경주부터 우리 팬 여러분들이 또 환호성을 한 번씩 질렀죠. 쌍복 삼복이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인기 대가리로 10번마 에이펙스라는 마필이 올 대가리 팔렸죠. 10 놓고 10번 놓고 쫙 뚫렸는데, 자, 우리 달라박스 대가리 9번마 레이디 태풍 쌍복 대가리 놓고 4번 퍼지 블레이드, 피지 블레이드, 거기에 안쪽에 2번 해피 플레이, 9번, 4번, 2번 63.1배, 삼복승도 143.5배, 기가 막힌 배당으로 1경주부터 한구라 시원하게 때려먹고 왔습니다. 제주 2경주에서 5번 매력투혼이 대가리로 팔리는데 6번 참나리를 놓고 때렸죠. 제일 낮은 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4.5배, 삼복승 8배. 그 다음에 제주 연타로 3경주였죠. 2번 날려버려를 놓고 한방 찍어 먹자. 4번 드림명성, 6번 백록군주. 자, 요것도 2번, 6번이 완짱이고, 2번, 4번이 때리고 받치기인데, 야, 요만큼 다 와서 주력 한 방짜리 상한가였는데요. 뭐, 때리고 받치기로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7.9배, 선복승은 12.3배, 짭짤한 배당이 왔고요. 자, 과천 4경주에 3번 카미노를 대가리로, 5번마 오뚜기란 마필이 대끼리로 뚫렸죠. 우리는 완짱 막건이 김철호 기수의 1번마 리전터였습니다. 쌍복식 3번 1번, 거기에 아나짜리 7번마 클레어 파워가 붙어주면서 13.9배, 거기에 삼복승은 13.2배. 자, 이렇게 조촐하게 나왔고요. 자, 제주 4경주였습니다. 대끼리 마번이 꺾어지면서, 야, 2번마 몬딱에 3번마 흑룡부대였죠. 아나짜리가 또 25.8배에 복승식 8.8배, 쌍승식은 뒤집혀져 가지고 복승식 8.8배, 뭐 9배 정도 나왔고요. 과천 7경주였습니다. 이거를 제가 메인 승부로 예고를 드렸었는데, 현장에서 이게 배당판이 이게 너무 붕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배당판이 조철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가지 않아가지고 너무 높게 나왔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원래는 내가 예측한 배당보다 조금 높으면 더 때리는 건데, 이거는 뭐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B급으로 내리자 했더니 그냥 쌍복 완짱으로 또 갖다 꽂아주네요. 1번 광명 으뜸에 11번 글로벌 강타였죠. 1번 11번 16.4배짜리 완짱으로 한방 갖다 꽂았고, 8경주 메인 승부 또 한번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때려냈죠. 11번 위너영에 앞에 가는 6번마 패스트트랙에 한방 메인 한방 조지자 깔끔하게
쌍승식이 좀 뒤집혔어요. 6번이 원캉 잘 뗐습니다. 그래서 6번, 11번, 11번, 6번. 10.5배짜리 메인 한 방. 쌍승식은 35.9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A급 승부. 2번 마 라운 자이언트를 놓고 한방 찍어 먹자. 1번 마 정문 볼트가 원래 대끼리가 가야 되는데. 자, 우리 완짱 주력 한방 맞건. 5번 마 볼트맨이었죠. 2번, 5번, 5번, 2번. 아, 나중에 이게 대끼리로 빠졌죠. 배당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3.6배. 쌍승식은 9.8배였고요. 자, 완짱으로 또 메인 한 방에 이어서 A급 한 방까지 시원하게. 자, 아무튼 오늘 토요 경마는요,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 경마왕의 조철의 대문의 사진이 뭐 환수 1등, 환수 1등. 다음에 최고 배당도 조철이 잡았죠. 63.1배, 1경주에 배당 1등. 그다음에 다적 중 1등, 과천경마 10개 중에서 5개 때려 잡았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환수율이 오늘 조철이 또 대가리 238%, 환수율까지 오늘 대가리로 싹 잡들이를 했습니다. 오늘 아무튼 기분 좋게 우리 팬 여러분들하고 짭짤하게 갖다 때려 먹었는데요. 자, 뭐 오늘 일요일 경마도 느낌이 좋습니다. 일요일 경마도 또쉼 없이 달려야죠. 역시 돈이 되는 거는 완짱 완짱 주력 한 방에 이렇게 들어와 줘야 주머니가 답답해지는 거죠. 자, 오늘 일요일 경마도 열심히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가 과천 3, 5, 7, 9, 11, 부산은 1, 2, 5. 그 중에 메인 승부가 후반부 세 개입니다. 7경주, 9경주, 11경주. 그다음에 부산도 2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오늘도 오전에 좀 바빴습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해 주시는 분들, 이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저녁 때 입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바쁘게 입금하지 마시고 하루 전에 저녁 때 입금하셔도 되니까. 자,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만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엄지척,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들어갈 또 실전 배팅 승부처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승부, 오늘 과천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오늘 달러 박스 승부가 많습니다. 인기 1위 그러니까 불안한 경주도 많고, 해당 경주에 노릴 만한 아나짜리 달러박스들이 많이 숨어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아마 또 짭짤한 배당이 예측이 됩니다. 자, 3경주는요, 3번 마 썬더 브라보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육군 1200인데요, 그렇게 편성이 세질 않아요. 그래서 요놈이 대가리가 팔리는 것 같은데, 이거 별볼일 없습니다. 7전 빵빵입니다. 7전. 1, 2, 3착도 한 번도 없어요. 편성이 워낙 후덜덜하니까 이 3번마 썬더 브라보가 팔리는데, 자, 이거는 불안한 인기마다, 불안한 인기마다. 직전 경주에 물론 앞선에서 경합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한타 아직 부족한 그런 마필인데, 자, 요놈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요번 첫 번째 승부, 이 3번마 썬더 브라보를
째러 갈 달라박 산놈 노리고 들어갑니다. 3번 썬더브라보가 압도적으로 인기 1위가 팔리고 있죠. 요 찬스가 왔습니다. 자, 3번 마 썬더브라보를 때리러 갈 아나짜리 달라박스 대가리를 한놈 놓고 대가리 한놈 놓고 A급 승부. 자, 오늘 첫 번째 A급 3경주에 달라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달라박스. 자, 요 3번 마 썬더브라보가 불안한 인기 1위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 자, 요것도 느낌이 팍 옵니다. 예전에 대상경주까지 나갔던 한 놈. 대상경주까지 나갔던 한 놈. 그 놈을 강하게 한번 달라박스 대가리로 노리면서 오늘 첫 번째 승부 시원하게 한번 갖다 때려 먹을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승부처 5경주로 들어갑니다. 5경주.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이거는 혼전 경주로 좀 팔리는 것 같아요. 혼전성 경주로. 이, 여러분이 이 배당판 보시면 혼전이죠? 그죠? 그런데, 자, 요번 5경주 달러박스는 여러분들께 서비스로 하나 공개를 좀 하고 들어갑니다. 자, 바로 이 4번마 피어리스입니다. 뭐, 피어리스 화장품 생각이 나는데요. 이 피어리스 화장품이 있었죠. 뭐 화장품 회사하고 관계가 있는 마주인지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자, 이 4번마 피어리스가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하고 섞여서 얼레리 벌레리하고 팔리고 있는데 자, 요번 경주는 4번마 피어리스 또 왔다. 그냥 뭐긴 소리 긴 말씀 드릴 거 없습니다. 자, 달러박스 공개 놓고 승부합니다. 4번마 피어리스를 놓고 후착도 뭐왜 팔리는지 모르는 인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은 싹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4번마 피어리스에 붙여서 피어리스를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두 번째 승부처. 자, 요것도 뭐, 적중해서 먹는데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가야죠. 7경주, 9경주, 11경주입니다. 아, 메인 승부. 뭐 쉽게 가겠습니다. 자, 먼저 7경주 메인 승부,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요, 오늘 예상은 뭐 그렇게 길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아까 피어리스, 요거는 피어리스 경주였고, 7경주죠. 자, 이 4번마 라온 아메리칸인데요. 4번마 라온 아메리칸. 현장에서 마필 둘 수가 9마리까지밖에 안 되는데, 8번 화수분, 뭐 7번 니에코, 요런 마필들 말고는 거의 다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찍어먹기 승부가 충분히 예측권 20장 한번 때려볼 만한데요. 자, 4번마 라온 아메리칸, 역시나 또 라온 시리즈 중에 한 마리가 나왔죠. 걸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승군전인데요. 자,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4번마 라온 아메리칸이 보여주는 걸음, 상승세, 뭐, 일취월장을 하고 있습니다. 뛸수록 걸음이 늘고 있는 4번마 라온 아메리카는 뭐 최보면에서 송재철 기수로 바뀌긴 했는데 유연명이도 부산에서 올라와서
한구라 하고 갔었죠. 직전 경주에도 인기 대가리 스트렝스. 오늘 얘가 여러분들 대가리 들어온 거 기억나시죠? 스트렝스. 선행받고 그냥 들어왔죠. 직전 경주에는 얘가 선행받고 이렇게 무너졌던 경주입니다. 그만큼 직전 경주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승분전 맞은 4번 마 라온 아메리칸인데요. 자, 얘를 대가리로 놓고, 자, 메인 승부, 얘 치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갖다 조집니다. 요번 경주는 딱 걸린 것 같아요. 행운의 럭키 세븐인데요. 행운의 럭키 세븐. 요번 7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요거 그냥 2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자고요. 요거 때리고 바치기 한두방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대길 중대길이 팔리는 마필 중에서 한 마리가 좀 불안해 보이는 마필이 있습니다. 1번 드림 스피드, 2번 마이윈, 3번 대산 특급. 자, 요 중에 한 마리는 완전히 꺾고, 한 마리는 받치기만 가면서, 자, 요번 경주 4번 라온 아메리카는 믿는 대가리다. 요 놈을 놓고 깔끔하게 찍어 먹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뭐 별로 어려운 경주가 아닙니다. 딱 찍어 먹을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메인 승부로 쉽게 가자고, 먹고 가자고, 잡은 경주니까,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입니다. 9경주죠. 혼합 4군 13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자, 오늘 문세웅 기술을 좀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번 9경주의 승부 포인트는 인기 대가리 팔리는 6번마 하이러너입니다. 6번마 하이러너. 자, 1300m로 경주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더더욱 팔리고 있는 그런 편성인데요. 자, 막상 이 하이러너, 뭐, 포인마인데, 최근 들어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지를 못합니다. 4군으로 여기서 대가리 한번 치고 승군한 다음에, 완식이, 용근이, 세영이, 전부 열심히 타고 졌습니다. 뭐 하나, 경주가 꼬였든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6번 하이러너가 대가리 팔리고 있다. 자, 요거는 무조건 우리가 한고라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구경주는요, 문세영 기수의 6번마 하이러너를 뒤로 돌려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요. 이 6번 하이러너는 안고만 가겠습니다. 지금 조철에 달라박스가 한 마리가 있고, 이 하이러너보다 더 노리고 싶은 이 완짝 막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갖다가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6번 하이러너가 들어오면 그냥 본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문세영 기수의 6번 하이러너를 뒤로 돌리면서 들어가는 두 번째 메인, 구경주. 적중필입니다. 적중필. 적중필이 뭔지 아시죠? 적중은 필연이다. 주력으로 한방 들어오냐, 받치기로 들어오냐, 그것만이 문제지. 적중은 필연이다. 라고 자신감을 여러분들께 심어드리면서, 자, 구경주. 뭐, 긴 소리 할거 없습니다. 이거 구경주도. 제대로 그냥 걸렸으니까. 시원하게 그냥 때려 먹는 일만 남았다.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2등급에 1800 별정 뿅. 자, 오늘 우리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벤츠한테 때리러 가야죠. 직전 경주 늦발하면서 우리 마권을 개작살을 냈던 9번만 마이티 팝. 야, 이거 참 대가리 쥐나죠. 우리가 정문볼트, 용근이 정문볼트까지 가져갔는데, 이 9번 마이티 팝, 그때 이 11번이었는데, 이 잡놈이 이게 늦발을 하면서 우리 마권을 개작살을 냈습니다. 야, 이 대가리 쥐나던데요. 직전에 늦발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거 완전히 상한가로 한구라도 때리는 건데, 직전에 늦발하는 바람에 망쳤던 9번마 마이티 팝을 대가리로 놓고, 야, 요거 아나짜리가 찍어 먹을 놈이 또한 방이 딱 숨어 있는 경주기 때문에, 마지막 10일 경주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하이파이브 한번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9번마 마이티 팝 직전 경주 늦발했다 그랬죠? 대가리 왔습니다. 대가리 왔고. 자, 후차권이 좀 어지럽게 팔리고 있는데, 자, 요 중에서 짭짤한 배당입니다. 대끼리 준대끼는 아니라는 얘기죠. 조철이 노리는 놈이. 그래서 9번 마이티 팝을 놓고 아나짜리 완짱 배당 나오는 놈에다가 시원하게 한방 때리면서 마지막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찍어먹기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7경주, 9경주, 11경주 세개 말씀을 드렸는데 세개 경주 다 오늘 자신 있습니다. 세개 경주 다 자신을 갖고 한번 붙어 볼 테니까요. 과천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가 오늘 제대로 오전장에 걸린 것 같아요. 부산 경마는 초반전에부터 1경주, 2경주, 1경주, 2경주부터 한번 때리고 들어갑니다. 1, 2, 5. 그중에 메인 승부는 2경주와 5경주죠. 자,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좀 이른 시간에 입금 부탁을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빨리 만명좀좀 가야죠. 야, 만명 가기 힘듭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육군 1300 결정 A형 3세 안말 경주고요. 자, 오늘 과천 경마하고 다르게 이 부산 경마는요. 배당을 좀 노리는 경주예요. 부산 1경주 승부도 그렇고 2경주 승부도 그렇고 중배당, 고배당까지 좀 노리는 승부기 때문에 1경주는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 2경주와 5경주는 좀큰 배당, 큰 배당을 좀 노리는 그런 경주니까 적은 돈으로도 한구를 할수 있는 그런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이고요. 별정 A형 3세 안말 경주죠. 직전 경주에 탐색을 했던 한 놈, 직전 경주에 탐색을 했던 한 놈이, 자, 이번 경주 제대로 딱 벌려 들었습니다. 자, 이 5번마 원더풀 폰이라는 마필, 박제희 안장의 최고 인기 1위 대끼리로 가는데, 요놈 원더풀 폰, 뭐, 역시나 선입견에 뭐, 충분히 끈기를 보여주는 마필이고,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죠. 레이팅도 꽉 찼고, 이게 3착만 해도 승부나는 마필이고, 승부는 필연인데, 자, 요 5번마 원더풀 폰을 이길, 아나짜리 한 놈. 요번 경주는요, 제가 원래 그, 쌍복
ARS 예상할 때 쌍복 대가리를 불러드리는데 평소에는 제가 한80% 정도 복승식, 20% 정도 상승식, 요렇게 말씀을 드리죠. 뭐 많으면 70%, 30%. 그죠? 그런데 요번 경주는요, 요번 경주는 쌍 50%, 복 50%. 그러면 쌍승식을 제가 좀 강조를 한다는 얘기죠. 5번마 원더풀 포는 와봐야 2착인 마필이고, 직전에 탐색성 경주, 직전에 우리 막고를 개 작살을 냈던 놈인데요. 요놈을 쌍까지 노리면서 쌍반, 복반. 당연히 이름은 삼쌍승 막권도 여러분들은 챙겨가셔야 되겠죠. 이거는 무조건. 저도 부산 일경주에는 삼쌍 막권을 좀 마장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한 두세 장 살라 그럽니다. 삼쌍승식 한 두세 근역,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한 두세 장 삼쌍도 살라고 예정하고 있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부산 일경주 달러 박스. 자, 오늘 첫 번째 A급 꼭 참고하셔가지고, 쌍식, 삼쌍식 꼭 출하를 한번 해가지고, 환수의 극대화를 한번 노려볼 예정인 그런 경주가 바로 일경주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일경주 달러 박스 승부 직전에 우리를 연맥이고 안 갔던 달러 박스 대가리를 놓고 쌍, 복, 삼쌍까지 시원하게 노려보는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 부산 일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이고요. 1200 별정 A형 경주. 자, 이번 경주도 고배당입니다. 혼전입니다. 믿을놈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 우리 팬들이 아닌 다른 경마 팬들이 볼 때는 이거 무조건 혼전이죠. 어지럽습니다. 배당판이. 이런 식으로 배당판이 흘러가면 최고 대길이가 10배 이상 나오는 그런 경주죠. 대길이도. 자, 이런 경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노리는 안압짜리 한 마리가 있을 때는 승부를 들어가는 거고, 노리는 마필이 없이 그냥 혼전일 경우로 보일 때는 일반 경주로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산 이경주는요, 이런 혼전 와중에 1번 윈스팅, 2번 나인포스원까지 다 포함입니다. 1번, 2번까지 포함. 거의 모든 마필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한 마리 무조건 배당 나올 거고요. 여기에 붙이는 아나짜리 두 마리 주력이 있는데, 자, 한 놈은 중배당 한 20배에서 30배 정도가 예정이고요. 자, 요거 아나짜리 한 놈은 배당이 크게 나올 놈입니다. 최소한 50배 이상은 나올 놈까지 한 놈을 꼭 챙겨가면서, 자, 오늘 부산 이경주 첫 번째 메인이죠. 부산 이경주 부산 경마 오늘 첫 번째 메인. 이거는 예측권 20장 필요도 없습니다. 메인인데 10장만 갖다 쏴도 무조건 1,000만 원 상한가는 갔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 보자고요. 조철의 눈깔이 또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분명히 조철의 눈깔에는 되는데 안 팔리고 덜 팔리고 남들 관심권에 멀어져 있다.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러 박스 놓고 백판성 아나짜리까지 시원하게 한번 발라 먹겠습니다. 이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산 오경주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국산 3군 1800입니다. 3군 1800 별정 B형. 요번 경주도 배당이에요. 이번 경주도 배당인데요. 제가 요 위에다가 최대 승부처 선행 나가서 퍼졌던 썬라이트 보이입니다. 이 보이자 빠져가지고. 자, 2번 썬라이트 보이. 이마필이 물론 2번 게이트에서 전개도 유리해 보이고, 다시 한번 선행 출하에 뭐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만은, 최상현이가 직전 경주 얘못 뛰었습니까? 선행 잘 받고 나갔어요. 선행 받고 나갔는데 그냥 부러졌습니다. 그 전경주도 그렇고 전전 전경주도 그렇고 지금 얘 2번 썬라이트 보이는 18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 계속 짧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짧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번 승부 포인트는요. 이 부산 오경주에 이 썬라이트 보이가 대가리가 팔려요. 2번 썬라이트 보이가 대가리가 팔려서 얘를 불안하게 보기 때문에 제가 달러 박스 놓고 메인 승부를 간다고 예고를 드린 겁니다. 자, 2번 썬라이트 보이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계속 짧아 보입니다. 이게 12월 9일 날 한번 억지로 꾸역꾸역 버틴 거 말고는, 물론 기승 기술을 33조 승부 기술, 최시대 기술로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자, 요거 2번마 썬라이트 보이에 실리는, 많은 돈들, 우리가 걷어올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 2번마 썬라이트 보이. 6번 영광의 파이트 같은 마필도 빠릅니다. 임성실이가 뭐, 봐줄 일 없죠. 갖다 비비면 죽을 수도 있고, 혼자 뛰고 너 푸드덕대고 죽을 수도 있는 마필이 2번 맛 썬라이트 보이다. 결론은 2번 맛 썬라이트 보이를 당연히 때려잡으러 갈수 있는 조철의 아나짜리.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져 있는 마필이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배당판에서 완전히 안 팔리고 있어요. 무시를 받고 있어요. 현장에서 좀 바람이 불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거 배당판 보시듯이 이거는 뭐 배당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는 그런 편성이잖아요. 자, 오늘 부산 오경주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자, 2번 썬라이트 보이가 현장에서 요거 강하게 팔릴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인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인기 대가리로 팔릴 거예요. 왜? 2번 게이트에 선행 쏜다. 기수가 최시대로 바뀌었다. 2번 게이트로 들어갔다. 다 지금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2번 썬라이트 보이가 대가리로 팔릴 수밖에 없지만, 자, 우리는 2번 썬라이트 보이가 아닌 조철의 아나짜리를 대가리로 놓고, 자, 요놈이 전개도 상당히 유리해졌고, 전개 유리. 앞에 가는 썬라이트 보내놓고, 졸졸졸졸 쫓아가면서 요놈이 직선에서 때리고 날라오는 그런 그림으로
두 번째 메인 승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딱 걸린 것 같은데요. 2번 썬라이트 보이가 들어와도 괜찮고 썬라이트 보이가 꺾어지면 더더욱 우리가 한구라를 할수 있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오경주 달라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메인 승부, A급 승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실전 배팅 예상 함께 했고요.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자, 요 방송 끝나자마자 내일 함께 하실 분들은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돈 따는 일만 남았다. 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